네, 저희 오늘 글로벌 라이브, 자, 아이돌 특집으로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라이브,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아이돌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방금 댓글에 얼짱 장우석 부사님 나오셨다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 네. 우리 집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사모님 걸로. 네. 네. 뭐 농담이고요. 네. 제가 한 3, 4년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 이제 미줌이라는 이름으로. 네. 한 3, 4년 만에 한 12년이 늙었습니다, 제가. 아. 진짜 아, 3, 4년 만에. 네. 네. 피부가 다 죽었고. 네. 가장 큰 게 수면 부족인데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이게 그 다 얻었죠. 여러 가지 뭐 많이 유명해지고 했었는데 다만 나이 들은 게 이거 늙은 게 가장 그 치명타예요. 그래서 좀 뭔가 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누구였죠? 그 같이 방송했던 문남중 의원이라고 있어요. 피부가 이하했던. 아, 네. 예. 네. 아, 네. 그분의 어떤 팩을 배우려고 했는데 네. 못 배웠죠. 그거 좀 아쉽습니다. 네. 네. 1일 1팩 하시는. 아,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하는. 네, 하루에 한 번씩. 예. 네. 그분을 좀 따라해야지 피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한테 얘기, 지금도 너무 멋있으세요. 이 얘기는 우리 같이 있는 파트너 이하는 곳에서 맨날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상냐 사람이 상냐. 라고 얘기하는데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진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네. 우리 이제 박종원 팀장 누가 테크니컬을 부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분이 얘기했죠? 물어보셨고 대답했죠.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모 의사분이 있었어요. 원래 주식 전문가 아닌데 네. 주식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도로 예전에 보게 되면 한경 방송을 통해서 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방송을 쭉 1년 동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1년 동안 테크니컬 분석을 뜯어갖고 분석을 합니다. 모든 RSI부터 MACD부터 스토캐스트 다 뜯어갖고 네. 원리를 알려줘요. 네. 엄청난 분이죠. 혹시 스토캐스트 원리 아십니까? 아, 원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원리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팬이 있었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날 마지막 방송에 했던 말이 있어요. 1년 동안 듣느라고 고생했다. 이 방송을 1년 동안 들으신 분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이 내일 만약에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 했어요. 주식에 있어서. 그 말을 정답이라고 보시고 한번 고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 뭘 사면 돈 벌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한 삼성전자 정도? 요거였어요. 요거 되었다. 라고 보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담배를 태시는 박종호 팀장님. 저요? 술을 드신 아니 예를 들자면 아 예를 들면 피시나요? 혹시 예를 들면 네? 피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네. 술을 드시는 우리 채파고님 네. 두 분이 아마 제가 따라 먹어서 얘기했지만 술로 생기는 병 담배로 생기는 병을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피고 있으니까. 아 피고 있잖아. 뭐 가슴이 답답하다. 네. 가래가 끓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 피니까 피었어요. 이거 아니요 안 피었죠. 안 피는 분은 모르죠. 핀다고 가정하고 네, 가정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를 막 이렇게 험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험하신 분들이 느끼고 나서 오는 게 네. 제가 책 10권, 100권 읽은 것보다 훨씬 낫다, 교훈이. 여러분도 아마 막 단타 치고 뭐랄까, 선 그어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밤에 잠 안 자고 막 테크니컬 분석하시고. 근데 안 맞잖아요, 그거. 책보는 아시겠지만.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셔야지 안다. 그 느낌 아 이게 안 맞는구나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뭐 갑자기 뭐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최파고님도 처음에 한 2, 3년 정도를 이제 좀 기술 그런 거 좀 보셨다가 이제 아예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예 안 해 안 해 2, 3년을 해야 돼 하죠 매 밤마다 파는 분이 계세요. 네 하면 할수록 맞거든요. 테크니컬 분석 왜냐면 후행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이 이상하게 긋는 분은 없잖아요. 네. 맞거든요. 네 근데 실전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면 과거치를 했고 한 거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발 부탁이건데 애플처럼 큰 기업까지 3천 좋은 기업을 가지고 네. 이동평에서 걸어가면서 지지가 어떻고 저항이 어떻고 하는 거는 네. 안 맞는다.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이 기업 기사를 읽으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사를 몽차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면 오늘 금요일 밤도 좀 즐거운 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3일 동안 올라온 이 급등한 시장이 오늘 약간의 빠질까 상승 이어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포인트죠. 3일 잘했으면 하루 쉬어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급하면 체해요. 근데 이제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빠졌지만 때.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아,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 오늘 빠진 게 바로 고 포인트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쉬어가야 할 것 같은 구간? 느낌? 그래서 네. 빠지고 있는데 물론 끝나봐야 알겠죠. 근데 일단은요. 일단은 오늘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약간 되돌림이 나오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유용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끝나고 나서 네.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현재가가 적정 주가보다 낮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정 주가보다 낮은 시가총액. 적정 주가라 페어밸류죠. 페어밸류. 네. 페어밸류보다 더 떨어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 중에서 대형주 시가 상위 예, 그러니까. 저평가된 대형주를 찾아주는 그렇죠. 거군요.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 아래쪽은 많잖아요. 근데 적정 주가 밑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결과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네. 아니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네. 우리 체퍼그 님은 인텔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10등까지 보통 아, 10등까지. 네, 10등까지.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근데 페어밸류 이해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두 분에서 틀리시면 쿠폰을 저한테 주신 커피 쿠폰을 커피 쿠폰 저 주셨나? 커피 쿠폰? 네, 커피 쿠폰.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이기면 커피 쿠폰도 안 맞는 게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이번 금리 이상이 가져온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 이것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제임스 블라드의 올해 금리 이상 목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2020년 11월에 가장 최고의 한 주가 될 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이. 네. 만약에 오늘 만약에 폭락해 버리면 네. 물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4.9%, 4.7%, 나스닥 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락이 없으면 이걸 뭐 이 정도로 깎아먹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그냥 보합 정도만 가져도 아마도 거의 2년 만에 최고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대리라고 보고 있고요. 대야겠죠. 네. 돼야 됩니다. 참고로 3일 동안 나스닥이 8.2%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하루가 빠지는 바람에 현재 6%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만 좀 올라주면 오늘만 버텨주면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3% 주장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분의 주장이 나오는 건데 아까 12번 25BP 하면 0.25 하면 12번인데 사실 12번은 안 나오니까요. 네. 6번 남아있는 FOMC 미팅 중에 5번은 50BP 한 번은 25BP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얘기는 했지만 현실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이 가능하냐. 왜 그러시죠? 아니, 너무 공격적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분의 어떤 내용들은 약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방송하죠.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이 판단하시고 아 그런 분 얘기 있다 정도만 들으시면 되지 네. 한 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떨려하실 필요 없고 네.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분 얘기 들으면서 아 이 정도로 미국의 물가가 심각하구나 정도까지 보시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보게 되면요. 이번에 올렸죠. 그 다음에 5월에 올립니다. 5월에 올리면서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연준의 자산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3번, 7월 달에 4번째, 9월 달에 5번째, 11월, 12월 6번, 7번 올리는 게 올해의 예상입니다. 예상.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 0.5를 올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냥 그분의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 보시면서 스케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다루는 게 있습니까? 박종훈 팀 없죠? 아니요 전혀 뭐 동의하시죠? 골드만삭스에서 네.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나온 거 가지고 예측한 네. 겁니다. 아 나온 거 가지고 네. 그래서 뭐 네. 이건 예측이 아니고 그냥 정리한 거니까 네,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전쟁 얘기인데 오늘은요 전쟁 얘기보다는 그 베이징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바이든 시진핑의 전화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때 아마 우크라이나 문제를 서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회담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 그러면 네. 조금 더 두 쪽에서 양쪽에서 뭔가 좀 평화회담 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죠. 잘 몰라서. 아 네. 근데 제가 뉴스 뉘앙스는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너 러시아 도와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데.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네. 그런 얘기 하겠죠. 도와주면 해봐. 영어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얘기 네? 영어로? 아, 영어로 좀 힘듭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네. 뭔가 조금 아쉽잖아요. 미국도 뭔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좋은 톤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시진핑과 어떤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시진핑도 그렇게 썩 뭐 그 미국을 위한 답변을 안 할 걸로 보이니까 네. 뭔가 조금 팽팽한 긴장이 돌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니까. 그다음 여러분들 물가에 대한 희소식이 오늘 나왔는데 물론 중고차 얘기입니다. 중고차 얘기. 중고차가 보시는 것처럼 불과 6개월 전에 한 28,500달러 했거든요. 평균? 평균입니다. 근데 이게 3만 달러 넘어갔다가 지금 우리 예전에 체포건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둥그렇게 바닥에서 뭐라고 그죠? 둥근 바닥? 둥글다. 예.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천장이 둥근 천장을 모습 보여주면서 완만하게 지금 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면서 고점은 돔이다. 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약 1%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느덧 중고차부터 시작으로 해서 물가에 대한 좀 감소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 물론 더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물가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내려올 게 있다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내려오는 모습 봐서는 네. 곧 맞을 걸로 보이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고 만약에 스스로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연준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에 물가 저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일드 커브가 플래팅되고 있다. 평탄하다. 평탄하.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요. 이거에 대한 개념은 체포업계 설명해 줄 거니까 좀 이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년물 봅니다. 10년물. 네. 1년 전에 1.62%. 지금 2.19%. 2년물이요. 0.15, 1.9였습니다. 여기서 10년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경기를 모두 반영한 장기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물은 금리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보신 것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10배기 1 해갖고 이 스프레드 갖고 얘기하는데요. 네. 1년 전에 1.47이었어요. 1.62 빼고 0.1 했으니까. 1.47이었죠. 2.19 빼기 1.9 했더니 0.24로 그 스프레드가 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짜리하고 지금 2년짜리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0년을 맡겨도 1년을 맡겨도 이자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2년물은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10년물이 못 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벌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평탄하다 못하고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점치는 분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드컵 플래팅이나 설명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2부에서 채권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장단기 금리차란 말이 나왔고 지금 이제 똑같은 단어가 일드 플래트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거죠.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된 건 상식인 거거든요. 뭐 2년물 채권의 금리가 2%라면 10년물 채권은 3%, 30년물은 4% 그래 높아져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에 반영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2년물, 2년 후 만기물이 2%인데 10년 후 만기물이 1%라는 건 뭐냐면 성장이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디플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성장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축하는 거 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플레 공포를 반영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하면 리세션 온다는 게 매크로 시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두려운 현상인데 아까 이 교수 얘기한 게 그 갭이 한 100bp까지 나 있어 주면 마음 편한데 24bp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너무 평평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2년 기다린 채권이랑 10년 기다린 채권이랑 금리가 똑같아 버리면 누가 채권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1년물만 투자하고 그렇죠, 2년물만 그렇죠. 투자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채권 시장은 2년물이 한 2% 되면 10년물 한 3, 4%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10년 기다리잖아요. 근데 성장의 기대가 한껏 낮아졌다는 거죠. 디플레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네. 너무 쉽게 설명해 줘가지고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네. 저게 장단기 금리차고 매크로 본부들이 네.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게 마이너스 되면 이 리세션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리세션 오랜만에 듣는데요. 예전에 아래 공포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런 것들을 뭔가 염두에 둘 만한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년물과 10년물이 안 좁혀질거나 역전될 때 한번 상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언제였는지 딱 보시면요. 아, 검은색이 2년물이고 붉은색이 10년물입니다. 딱 겹쳐지거나 역전됐을 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예, 그다음에 네. 금융위기 때 두 번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아주 안 좋은 시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평탄화가 되거나 역전됐을 때 그 이후에 바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모습 보인 게 바로 과거의 통계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좁혀지고 상황들을 아예 처음부터 겁먹는 거죠 지금. 겁먹는 건데 물론 이 이후에 이게 좁혀질지 역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지금 그런 초입이 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약간의 걱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한 이후에 웬만한 큰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했지만 이것 또한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 30%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게 좀 더 벌어지기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드디어 얘기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가 적정 주가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닝스타에서 가져온 겁니다. 모닝스타 굉장히 빡빡하고요. 아주 좀 뭐라 할까요? 단호하다? 뭐라고 좀 보수를 떠나서 빡빡하게 아주 빡빡하게 계산하는 어떤 그런 아이비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네. 모닝스타발 기사인데요. 애플부터 쭉 보시면서 네. 어떤 종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현재가 160인데 적정 주가가 네. 158단합니다. 목표 주가 아닌데 여러분들 목표 주가 아니에요. 적정 네. 주가. 네. 적정 주가라는 거 굉장히 짠 거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현재 주가 높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현재가 290이 있다는데 적정 주가가 323입니다. 아니 테크 종목이고 성장한 종목들이 적정 주가가 더 밑에 있다? 이거는 정말 심하다는 거죠.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네. 물론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알파벳 역시 적정 주가 밑에 현재 주가 형성돼 있고요. 아마존 역시 적정 주가 3,378인데 3,114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 한번 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도 역시 보시면 적정 주가 780에 현재 871이니까 높네요. 테슬라 정도? 아니 이거 얼마 안 벌어졌죠. 예전에 엄청 벌었어요. 이거. 아, 그렇죠. 예, 그만큼 많이 지금은 주가 많이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버크셔에스의 그나마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버크셔에스가 좀 달렸죠? 달렸습니다. 무리해서 달린 걸로 보이니까. 그렇고요. 엔비디아 역시 적정 주가 232에 현재가 247로 네. 이거는 뭐 틀렸죠. 누가 틀렸어? 아니 저기 열 종목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뭘요? 적정 주가와 현재가 괜찮은 종목들이다. 아닌가요? 물론 이제 거의 붙거나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네. 이제 이 노란색만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거니까 주요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커피 쿠폰 하나 날라갔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네. 심하죠. 현재 주가 207인데 344가 적정 주가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저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박 선생이 메타 플랫폼스 들어가셨다고. 네. 바텀 피싱 성공하셨다고. 네. 그럼 잘 들어갔네요. 네. 이걸 알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88불에 샀습니다. 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네. 188이요? 네. 188. 이게 근데 진짜 실정이에요.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 지금 레벨업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박 선생님이. 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막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188은 어마어마하게 싸게 산 건데. 네. 아,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실력이 많이 레벨업 되셨어요. 근데 너무 조금 싸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조금 그걸 조금씩 하면서 늘리면 되는 거고. 네. 그걸 연습하면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 약간 부러움이 커피 한 잔 보내드리세요. 네. 박 선생님. 네, 그거. 부산의 커피 한 잔. AMD. 커피 뭐 10잔 AMD 현재가 111인데 네. 적정 주가 123입니다. 네. 역시 밑에 있고요. EPAM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주가 273인데 420이 적정 주가입니다. EPAM도 엄청나게 엄청 많이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적정 주가까지 보실 필요 없겠지만 네. 저는 만약에 매도할 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애플을 매도한다 치면 매도할 때 진짜 이 기업의 폐업밸류가 얼마인지는 알고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네. 모르고 매도한다는 것은 네. 너무 의미가 없다. 이게 물론 여기까지 간다 안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누구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기업마다 다 폐업밸류가 있거든요. 적정 가치가 있어요. 적정 가치 밑에까지 물론 여기 있는 나오는 기업들이 안 좋은 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이 성장을 멈추고 지금 빠져있는 구간에서 적정 주가가 밑에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좀 안 좋은 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만약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그러면 저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팔았다? 무서워서 팔았다? 이유가 안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차트로 볼게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주가가 295달러인데요. 이 검은 선을 든 게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 그러면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적정 주가 밑에라고 하는 게 쭉 밑에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324부터 뭐 120까지 볼게요. 밑 바닥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구간을 살 수 있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바닥을 딱 찍는 거 있잖아요. 바닥 딱 찍는 거. 네. 딱 여기 딱 받아. 이거 보시는 것처럼 네네네. 140. 물론 네. 이제 이건 안 돌아오는 가격이지만 이게 사야지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의미가 싸게. 없다. 네. 네. 그게 의미가 없다. 테크니컬한 분석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한 분석이 많다고 그러면 이미 미국에 관련한
시스템 트레이딩이 엄청나게 나와 있었거든요. 안 맞게 돼. 왜 안 맞습니까? 3개월 다 실적이 나올 때 안 맞는 거예요. 다 틀어져 버리니까. 맞추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큰 바운드를 보시면서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사시면 어때요? 여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중주가 미치니까. 그래서 투자식 가져가면서 언제까지 가냐?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봐야겠죠. 검은색까지는. 그게 제 주장인데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미국집 맞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미국이 빠질 때 아, 주식이 빠지니까 조금씩 파세요라고 신호 주고 빠진다? 올라갈 때 타세요. 올라 타세요. 그런 게 없어요. 훅 빠지고 훅 올라가거든요. 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자진 매매 별로 불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스북 똑같죠. 343명 엄청이 벌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 구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매수해도 틀린 매매가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343명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못한 거다. 거의 꼭지 샀으니까.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나는 적정 주가 밑에 산 거라고 하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달러가 적든 2달러 적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칙. 그 원칙하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할지는 누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큰 틀에서 네. 사시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다연습기 어디 188이요? 네네. 188 딱 거기입니다. 여기네요. 거기. 여기. 네. 오 이건 뭐 소가 뒷걸음쳐갖고 지를 제대로 밟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대단한데. 아 이런 경우 있죠. 그날 제가 왜 샀냐면 다 하락을 하는데 메타 플랫폼스만 양봉이었어요. 아. 상승은 다 파란색이고, 그러니까 빨간색이고. 아, 이건 좀 뭔가, 아니,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이제, 이건 말도 안 된다, 더 빠지면. 감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감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걸 이제 초심자 행운이라고, 네. 전문용어로. 네. 라고 하니까, 초심자 행운이니까 잘 네. 지켜갖고, 크게 네. 털어먹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어가야 됩니다. 네네네. 첫 겉발이, 급발이. 아니, 근데 물론, 네. 오래 하다 보면 그것도 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자, 여러분들 한번 로키드마틴 같이 볼게요. 로키드마틴. 로키드마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키드마틴을 얘기할 때 우리 이모한인 교수가 밀떡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밀떡. 정말 많이 알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그 밀떡분이 로키드마틴을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이분이. 본인도 되게 좋아하고 주식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하고 둘이 뭔가 같이 보잖아요. 같이 보는 게 바로 적정주가인데 391이 적정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론 내려올지 더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도하게 올라온 거 맞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 대비해서. 그냥 막 올라온 거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근데 솔직한 얘기를 이걸 아닌 이상에 사라고 말을 못하죠. 사는 건 물론 마음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고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하는 것은 원래 로켓바 좋아하는데 왜 사라면 안 하지? 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거 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지금 390일보다는 과도하게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제가 따라 가져온 건데요. 알리바바는 164가 적정 주가입니다. 아 근데 적정 주가가 상당히 낮네요. 그래도. 알리바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성장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많이 떨어진 다운된 거예요. 보시는 거 아, 이거 목표 주가 아닙니다. 네네네. 목표 주가 아니에요. 목표 주가 훨씬 더 위에 있으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그 163 밑에 들어오면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닝스타발 기사로 치게 되면 네. 지금 물론 더 싸게 사고 싶은 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 큰 바운더리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거고 물론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갈 기원하면서 같이 좀 잘 봤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네. 타이밍이 좀 나옵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타이밍 안 보입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따가 좀 남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아끼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다른 여타 종목들 소파이 같이 보겠습니다. 소파이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저도 좋아하지만 소파이 8.91달러인데 적정주가 15달러 측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적정주가 위에 있습니다. 저거.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네. 그렇죠. 리비안 42달러인데 68달러까지 보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루시드 역시 24에 37까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샤오펑 24에 38까지 크록스 역시 79인데 118까지 보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TSMC 106인데요. 135까지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78달러인데 98달러 적정주가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인수가? 인수가가 80불 선 아니었나요? 95달러. 아, 95달러 여기다 책정한 거죠. 조금 차이 나게끔. 다 인수하는 가격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사 정적 가치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수가 깨지지 않는 한은 이 가격은 낮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괜찮다고 매수해도 괜찮은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하나 볼 건데요. 뱅크 아메리카 43인데 51달러까지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캡처해 두시고 투자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한번 뭐 요구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네. 제가 봐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주말 라이브 때. 주말 라이브 때? 네, 내일이니까. 아, 내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내일 네.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네. 제가 무상으로 시간 안내 드려요. 내일 시간 안내. 예, 네, 내일 오전 11시에. 오전 11시에. 예.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저희 미주미의 예. 모든 직원이 다 예. 나와서. 그렇죠. 예. 한 시간 동안 하니까 그 사이에 딱 물어보시면 제가 딱 보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 판단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비트코인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어요. 네.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케이스고 보통 한 달 정도는 갇혀 있지만 3개월 정도 갇혀 있는 건 거의 드문 케이스거든요. 상당 하단이 박혀 있는 상황이었고 어디 뜰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재미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게 지금 저게 35,000불에서 45,000불 사이인데 만 달러 차이로 예. 예.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아니 보는 사람 재미있는데. 예. 아니 저것도 엄청 변동폭이 큰 구간일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그 정도 예. 수익에 아. 만족하지 않죠.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단타를 많이 치시면 하겠지만 큰 틀에서 예. 보게 되면 어째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어 갖고 제가 이 기사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딱히 기사가 없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 네. 왜 그런지 혹시. 체크파운이 아십니까? 비트코인 갇혀진 거?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재와 악재가 최근에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 부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그 위험자산 매매, 그 주시장 참여자들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크립토커런시 가지고 위험자산의 추세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전 최근 사실 이더리움 가격 체크를 많이 하는데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변동성이 굉장히 최근에 줄어들어 있거든요. 박스권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크립토커런시의 변동성 굉장히 공격적이고 확산됐었는데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면 수렴하고 있어서 경험적으로는 변동성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늘었다가 크게 줄었다가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으니까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방향성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 10시 30분. 벌써 10시 반입니까? 네. 시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시간 너무 잘 가는데. 아이고 진짜 아까 20분이었는데 네, 네. 제가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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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예, 출발상을 봐야겠네요. 오늘 출발상이 네. 어떨까요? 한번 같이 볼 건데 오늘 일단 아까 선보로 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좀 그 상승을 턴하는 그런 모습 보일지 같이 좀 확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3월 18일이고요. 오늘 장 출발상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S&P 500 0.23% 마이너스입니다. 부장님 혹시 근데 저거 보셨어요? 지금 슈퍼챗 터졌는데 일본에서 여기 쓰지 마시다니까 자꾸 일본에서 보내셨어요? 일본에서 아, 고맙습니다. 네, 네 JP 도쿄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저보다는 우리 두 진행자 분께 드린 거예요. 어제 첫 슈퍼챗 저희 주신 분 아직도 기억나요? G 마스터 아니 G 마스터님은 77777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일본에서 보내주셨어요? 75개 럭키 세븐 오오 네, 럭키 세븐 7777불 보냈다는 겁니까? 아니요. 원으로 77,000. 네. 행운에 77. 네. 어쨌거나 네. 모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두 진행자분께서 워낙 잘하셔갖고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할까요? 네. 네. 다우 30은 0.25%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0.44% 하락으로 오늘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과도한 올라감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마주 기사를 보고 네. 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갇혀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때 언제였죠? 제 기억에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린 게 있어요. 끔찍한 차트. 2018년 19년도 차트하고 지금과 차트가 너무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간다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2018년 19년 똑같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고요. 금리가 한 9번까지 올라갔던 연속 올라갔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때 그림을 보여드리고 난 뒤에 3일째 그림인데 약간 달라진 그림에서 같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인데요. 2018년 19년도의 그림이 여기 나와진 붉은색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현재 구간의 모습인데 거의 같이 흘러가죠.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이쯤에서 갑자기 3월 16일 날 삐죽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네요. 현재 차트가. 왜냐 네. 급등했잖아요. 이 탈패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림을 잡아 주셔야죠. 네. 이렇게서 이렇게서 이 삐죽 올라온 걸 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이 나와 주고 있다. 나와 주고 있다. 좀 키워야겠네요. 요게 요게요. 요게 이렇게 해서
나와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왔지만 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18년, 19년도에 그림화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비슷했지만 항상 미국 시장은 어떤 의외의 변수가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장 넘어가서 잠시만요. 잠깐 홍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네. 자, 내일 이건데요. 미즈민 주말 라이브 합니다. 근데 미즈민 주말 라이브에 요번에 하는 그 기업 내용이 스타벅스였습니까? 네. 오, 스타벅스를 요번에 잘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하워드 슈츠가 같이 이번에 컴백 했잖아요. 네네네. 오,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녹화를 사실 며칠 전에 했습니까? 하고 이제 편집을 하는데 마침. 마침 또 이제 운이 좋아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이하는 견이 같이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오신 분들이 만약에 다는 못하지만 몇 분만 딱딱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적정 주가를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네. 내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그 다음에 4차 온라인 세미나가 지금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토요일 날 저희 또 미주민 주말 라이브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 강한구 작가 퀀트 전략을 찾은 최적의 종목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바바라 리서치의 정유석 이사 네. 월가의 실적 및 투자금 추정치 있는 방법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 강의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 천하무적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강의로 제가 할 건데 네. 이걸 들으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방법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이거... 3월 26일 오전 10시에 하는 거니까. 네. 뭐 링크는 미주미 채널에 있죠. 가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네. 있는 다음 페이지 설명하려고 했던 거. 아, 그렇습니까? 말랐습니다, 네. 조금.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이용자 3,000명 돌파 기념으로 이걸 또 드립니다, 그냥. 그냥 그래서, 그냥 넣어 드릴 겁니다. 네, 보너스 강의로 넣어 드릴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신청은 미주미 유튜브 채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한번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반등했는지 더 빠졌는지 볼 건데요. 조금 더 빠졌습니다. S&P 500 0.42%, 다우가 0.54%, 나스닥 역시 0.54%로 아까보다 좀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략한 기사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페덱스는 실적이 약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5센트가 미스했다. 5센트 미스했다. 그래서 이익은 못 나온 거고요. 그다음 매출은 비트한 미스나 미트하는 걸로 제가 강의했었죠 예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가 좀 빠지겠죠. 뭐가 뭐 잘못됐으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게임스탑은 실적 뭐 이거 볼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게임스탑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금 올라온 주가 자체가 과거에 네. 민스타에 활발할 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별로 의미가 없고 이번 실적이 좀 낮아지면서 어쨌거나 지금 7.6%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더나가 오늘 조금 올라가는 거 나오고 있는데 모더나가 지금 19세한테 부스터 추가 접종에 대한 어떤 FDA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화이자 바이오테크는 추가 접종을 승인 받으려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는 65세 이상의 약간 고령자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급증 때문에 이런 백신 관련 기업들 주가 셉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까지 더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오늘 얼마였죠? 오늘은 한 40만 명. 네. 어제가 62만 명이었어요. 다운됐네요. 네. 다운됐고 이게 쭉쭉 네. 빠져야 되는데 네. 다시 커질까 봐 걱정이 됐어요. 62만 명은 네. 엄청난 거죠.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놀랍더라고요. 공포스럽고 지금 다 걸리고 있어요. 다. 전부 다. 솔직한 얘기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 예전에 자료 하나 보니까 선진국 기준으로 인구의 30%까지 감염되고 나서 더 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지금 보면 이제 한 750만 명 정도라서 아직은 국내는 한 15% 정도 레벨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선진국 케이스로 보면 아직은 확진자가 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좀 빨리 감소해야 되는데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금 행동을 좀 많이 안 나오시면 좀 네. 나아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보잉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보잉이 최근에 자꾸 이렇게 737 맥스 기종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일단 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델타항공과 함께 로이터발 기사입니다. 델타항공과 함께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737 맥스 기종이 다시 정상화되면 주가는 급반등할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문제가 안 되고요. 네. 바로 맵을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이렇게 좀 그러네요. 올라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은 안 보이고 모더나가 좀 올라갔네요. 모더나 올라가겠죠. 네네. 모더나 좀 밝은 색깔 띕니다. 네. 어, 추가 접종에 대한 승인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뭐 안 보이는데요. 아, 오늘 금융주가 다시 한번 빠지네요. 최근에 올라왔던 걸 좀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부분 다 조금씩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박 선생이 갖고 있는 메타 플랫폼 0.06% 뭐 거의 뭐 약보합 정도 살아 있습니다. 움직임 살아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아까 페덱스가 실적 안 좋다 보니까 그 친구 UPS까지 같이 빠집니다. 같이. 아, 친구 따라서. 네, 친구 따라서 빠지는 상황이니까 이것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스타벅스 역시 좀 빠지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하워드 수출가 복귀하지 않았으면 주가 더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셧다운 아닙니까? 네. 봉쇄기 때문에 약간 어려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그분의 어떤 경영 능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 오늘 불금 글로벌 라이브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나요? 좋았죠. 네. 오늘 중요한 내용 괜찮아요. 오늘 금리 또 너무 설명 잘해주셨고. 맞습니다. 오늘 사실 저 오늘 채파고님이 설명해주신 그 10년물, 2년물 그 스프레드. 장당의 금리 차. 네. 아 저는 정말 너무 설명이 명쾌해서 너무 쉽게 이해가 좀 됐던 네,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또 장우석 부사장님하고 내일 저희 미주미 오전 11시에 네. 미주미 주말 라이브 네,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예, 아니 그것만 네. 아까 그 충분히 이해했죠 아까 10년물 2년물에 대해서 네네 이해했어요 내일 똑같이 주말 라이브 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이해한 그대로 네. 말씀을 저희 같이 복습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네. 좀 이따가 네. 노트 하나만 줘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